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오빠 이마룡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아트페에서 만나뵀는데요. 작품 세 점을 이번에 전시하셨나요? 전을 얼마 전에 끝내고 그래서 그 세 점만 일단 조금 가볍게 사실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저는 이제 제 시그니처를 눈으로 해서 시선을 서로 주고받자는 의미 특히 저는 코미디언이니까 직업이 시선을 받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시선을 받고 싶은 심리를 그래서 눈동자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네,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도 보고 계시거든요.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기보다 어릴 때 꿈이 화가였으니까 열심히 한번 생각하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개인전이 또 잡혀 있으신지요? 내년 5월과 9월에 개인전이 있는데 또 열심히 좀 그려서 좋은 모습으로 선보여야죠.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